뭐라 할 거야? GV 30 뭐. 큰일 났네. 와우, 날씨 완전 좋은 불금이죠. 오늘 9일 맞죠, 신PD님? 네. 내일 토요일 일요일 연휴죠, 우리. 연휴. 맞잖아, 연휴잖아. 네. 당연히 토요일 날 다 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게, 왜냐? 고객님들 차량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더불어, 본 차량 두 대는 지사 차량이죠. 카투유, 그 다음에 더벤, 지사로 오늘 아마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두 대는, 우리 아톰 본점에도 출고되는 차량이죠. 자, 이렇게 지사들 쪽에서도 많은 계약들 들어오고 있죠. 아톰은 6개의 지사가 있는데, 많은 지사분들 이렇게 대목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사, 제가 지금 화면에 길게 띄우겠습니다. 많은 지사로 가시면은 실제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볼 데가 없죠. 맞죠? 그렇죠. 네, 뭐 비트 360 가야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톤에서는 이렇게 제가 하루 출장 갔다 왔더니 그냥 차들이 계속 밀리는데, 사실은 전체 다 유튜브에 못 담습니다. 이렇게 간혹 나가는 차들 담을 수 있고요. 지사 차량은 또 지사에서 유튜브 또 올리겠죠. 자, 아톤 본점에서 올리는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ABP 차량. 이렇게 외장 칼라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튜닝도 다 다르죠. 왜냐? 사용자 용도는 다 다르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옆에서 비춰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주행 중에는 더 예쁘죠.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디자인 상당히 날렵합니다. 뭐 다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여러 업체들도 있지만 나름 특색이 있는 루프고 GFRP 재질이죠. 그리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여름이 오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철판 재질보다는 단열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외부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필름 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 오, 아직도 또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라니까 또 깔아놨네, 일단은. 아, 이 비닐은 제가 농담 하려는 거고, 이 비닐은 혹시나 오염되지 않게 까는 거고요.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본 차량,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유튜브 딱.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실행하고 늘 설명하지만 정말 좋은 컨텐츠들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어제도 제가 장거리 갔다 왔는데, 보조석에 승차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장거리 운행하면서 제 유튜브 한번 딱 보여줬죠. 아주 뒤에 탄 사람들이 기절을. 아, 진짜라니까. 내 유튜브를 내 차 안에서 봅니다, 저를. 물론 뭐 인물은 못 났지만 그래도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차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본 차량은 실내가 새들브라운 컬러네요. 새들브라운 컬러 순정 그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했고, 시트는 지금 현재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그건 2열에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 냉온 커블더. 와우, 냉온 커블더는 키를 시동을 걸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땡,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자, 껐습니다. 시동 끄면 작동을 안 하죠. 즉, 장거리 갈 때는 네온 커블도 있으면, 요즘에 아이스 커피, 저는 카라멜, 뭐지? 카라멜 마키아. 아, 발음도 안 나오네. 카라멜 마키아. 어제도 여수에서 대전까지 오면서 카라멜 마키아도 정말 시원하게 먹었다는 점 해서, 하이리무진 정도 되면 네온 커블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글로벤 B2B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이 전화 주세요. 부품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분들 장착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온 커블도 1열에 2개, 2열에 2개. 네,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 다음에 라인 매트, 그 다음에 내 신발, 신발하고 색깔 어울리지 않아? 이거, 이거 저 비싼 거 아니야? 콜롬비아 한인데, 나름 되게 시원합니다. 참고로, 이거 간접한 건데. 어쨌든 일렬 쪽, 뭐 매일 저희가 설명하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2열이죠. 자, 2열 쪽에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 쪽. 딱 보면은 이미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2열에 회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블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회전 시트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3열에 뭐죠? 침대 시트. 그렇죠. 차박, 황제 차박 할 때는 회전 시트가 요즘엔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전 시트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 개발한 것도 있죠. 이렇게 전후 이동,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이루어집니다. 한 레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편리하다. 그래서 실용 신안,
아니고 특허 중, 특허 수령 중입니다. 수령신한 분은 한수 위죠. 자, 회전시트도 한번 앉아봐야죠. 회전시트 쪽에 이렇게 앉으면은 일명 뭐 디복이죠. 이렇게 딱 테일게이트 열고 머리 좀 이렇게 좀 하자 하고 뒤에 딱 보고 뭐 다리 꼴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커튼 중요하죠. 기아 순정 하이드로젠 주름식 커튼보다 한수위 완전 개방. 완벽 차단. 하대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 잘 나오게 해서 일단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커피 한 잔 딱 먹고 싶은데. 그죠? 네온 그쵸. 네온 커블드가 뒤에도 있죠. 역시 뭐 한번 누르면 뭐 그건 설명 안 할게. 하여튼 기아 예전에는 순정 하이림에저만 있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트원 혹은 아트원 전국시사 혹은 많은 저희가 거래하는 B2B 업체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언제든지 99만원, 비싸다. 99만원만 주시면은 이렇게 순정, 이런 코블러를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3열 쪽도 앉아봐야죠.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황제차박 구매할 때는 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 신체 조건은 173에 73kg. 예, 뭐 이거 굳이 휴루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자, 그리고 늘 자랑했지만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쫙 됩니다. 왜 앞으로 당겨냐? 제가 발을 딱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회전 시트에 닿으면 안 되죠. 고개임 차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그렇죠. 하고 쫙 누워서 장거리 가면서 모니터 뭐 손흥민, 황인범이 나오는 거 볼 수도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명, 그 다음에 2열에 회전 시트가 가미된 독립 시트 2명,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나가죠. 황제차박 6인승, 그죠? 네. 네. 회전 시트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큰 넓은 공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덥네. 신비대님, 시동은 안 틀고 하니까. 자, 본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아트원에서는. 네. 디젤 차량 시동을 안 걸고,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시동을 걸었다 가정을 하고, 늘 강조하는 거. 자,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팡팡 에어컨 바람이 떨어집니다. 아트원의 하이루프 구조는 7개의 완벽한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훌륭하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펠리세이드 송풍구 훌륭합니다. 확산형도 가능하고요. 자주 설명을 했고, 또 뭐가 빠졌죠? 앰비언트 조명이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태. 본 차량은 꺼놨어요. 네, 시동을 꺼놨으니까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요즘은 같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네, 예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요즘에 뭐죠? 모니터. 넷플릭스, 유튜브 시대에 모니터 없으면 꽝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29인치 대형 화면, 그리고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딱 들어옵니다. 유튜브 실행할 수가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의 기능적인 부분,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 또는 다른 업체에서 만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맞죠, 심피디님?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장거리 갈 때 여유 있죠. 뭐 스포츠 경기, 축구 좀 있으면 월드컵 하죠. 네. 월드컵 할 때 운행 중에도 딱, 아니면은 뭐 실시간 아니더라도 뭐 녹화된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정도로 돼야 하이리무진 되고, 하이리무진이 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뭐 GV80하고 비교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꼭 참조 바랍니다.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신피디님. 자, 후속에서 이렇게 트렁크 열고 시작합니다. 그 선글라스 우리 신피디님이 써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 인물 보지 마시고요. 자,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전기장치 안 돼 있죠. 싱킹 공간에 이렇게 기아에서 지급하는 품목 들어가 있고, 이거를 딱 돌리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이 여기까지 깔려 있네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대박이죠. 버튼 딱 누르면 혹시나 잡소리 나면 그 영상 다시 찍어야 돼. 잡소리 안 나죠? 아, 예. 잡소리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Shh, be quiet. 자, 전동 침대 시트 여러 업체들도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데, 제발 견고하게 만들어 소비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넘어갔죠. 방석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늘 설명하지만 방석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고. 자, 앞쪽에서 설명 제가 하려다 까먹은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피디님 혹시 아실라나? 저는 모르겠어요. 안전벨트. 3점씩 안전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점씩 안전벨트가 이쪽에 하나 꼽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뽑아주면 양쪽 다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승차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손님 기다리고 계셔서 까먹었어요. 다음 기회에. 네, 분명히 TS 교통안전공단 자석링크 잠금장치 시험에 2인승으로 합격을 했고 안전벨트는 순정 안전벨트를 이렇게 3점식으로 매줘야 된다는 거 아마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부 쪽에 열어놨네요.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렌입니다. 주름식 커튼과 비교, 한 가지 더 추가, 실내등 딱 키면은 캠핑등이 들어오죠. 야간에 짐정 열대 유리하다.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여름에는 아마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을 뭐라고 할 거예요? GV30 뭐... 큰일 났네. 자, 일단 제가 이건 사진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본 차량은 황제차바 6인승 전기장치 없이 출고되는 영상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뒤에 차량, ABP 차량도 비춰줘야 됩니다. 지사 차량 지금 출고하러 온 거예요? 우리 탁송 기사님? 더벤? 네. 어떤 게 더벤 거지? 심피디님 앞에 거. 자, 앞에 거 끌고 내려가도 됩니다. 예, 네, 앞에 거 슬슬 우리 탁송 기사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저희 뭐 유튜브 하는데, 뭐 사실만 전하니까 잘 좀 갖다 주시길 바라고 점검해가지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벤 지사 차량 출고했습니다. 자, 더벤에서 또 리폼 하겠죠. 자, 본 차량은 ABP 컬러 차량이고요. 역시, 가솔린인가? 디젤인가? 가솔린에 한 표. 어쨌든 외장도 한번 설명해야죠. 정말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니면 뭐 여러 특정 업체들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재질 뭐 두 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일렬쪽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또 깔려있네. 상관없습니다. 비닐은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깔아놓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본 차량 일렬은 동일한데, 그죠? 컬러 동일하고 다만 네온커플도 없고 스탑앤굿 없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앞에 차량 디젤 차량 맞죠.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안 돼 있네요. 목쿠션만 되어 있고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 라인 매트 당연하고 넘어가죠. 네. 중요한 거는 매트도 똑같네. 체크 브라운. 그다음에 사이드 스텝 동일하고 자 본 차량 역시 요트 바닥 평탄화 당연한 거고요. 다크 브라운에 무슨 컬러죠? 밝은 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가장 사는 이유가 뭐죠? 릴렉션 시트. 자 2열에 제가 또 너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앞에 차량하고 뭐 차등 둔다고 또 뭐라고 하실 분 댓글 다시는 분 옳지 않은데 일단은 밝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요트 바닥이 워낙 깨끗해서요. 그냥 예 그리고 이렇게 2열의 승차 모두 제 키가 173 충분한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본 차량은 릴렉션 시트 즉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뒤로 쭉 밀리고 이렇게 발걸이까지 나오는 릴렉션 시트인데 뭐 한 번도 안 앉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앉아 보겠습니다. 우와 모두 정말 편리합니다. 이 정도로 자체 안전벨트가 있죠. 여기에는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다 넘어간 겁니다. 자, 이 상태. 그리고 커튼 블랙 하드 브라운 컬러. 완벽 차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은 현재 무시동 상태. 그 다음에 뭐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아무것도 틀지 않은 상태도 한번 비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본 차량은 7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간단합니다. 작업 내용. 요트 바닥, 커튼, 사이드 스텝, 그리고 신차 패키지, 끝! 예. 뭐, 전체 금액 6천, 뭐, 한 6, 700 되는 것 같은데, 심피디님? 맞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3열의 6대4 싱킹 분할 시트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성인이 앉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아이들은 2명 앉을 수도 있지만 성인은 1명 앉고 즉 5명 버전이네요.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에 있고 아마 VIP가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모니터 보고 정말이지 카니발은 가장 중요한 게 1열, 2열, 3열까지는 성인도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맞죠? GV80 타보셨나요? 3열 페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3열 타보셨나요? 어쨌든 유리한 거는 카니발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 유리한 게 있죠. 뭐냐? 바로 2열에 모니터가 있는 거. 요즘은 정말이지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핸드폰 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유튜브 등을 볼 것인가 한번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니터가 있어도 뭐 특별히 뭐 USB, DMB 끊기고 뭐 스카이라이프 비싼 돈 주고 달아야 되고 하는데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첫 번째는
29인치 모니터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끊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쉴 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벌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네 대 차량 비췄는데 두 대는 아트원 전국 지사, 인천 더벤, 카투유 다른 지사들 좀 분발 좀 하시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매월 50대, 50대 이상은 생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50대까지 명품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즉 AS 없이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서 출고하겠다 하고 전 직원이 다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7천, 8천, 9천, 1억 넘는 럭셔리하고 화려함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는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신PD님 요즘 두 달? 뭐 늦어도 3개월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실내 리폼까지 해서 품에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내일은 우리 출근 안 하죠. 격주를 쉬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저희도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완벽하게 해서 50대 정도씩 출고하는 날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글로벤 하이리맨 출고 차량 출고되어서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완벽하게 해서 품에 안겨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